네, 저는 2019년 2차 공무원 채용 시험 해군 선체직에 합격한 우성일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 같은 것들 그리고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을 적어둔 전공 노트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는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펜 색깔도 바꿔서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필기 노트인데 처음에는 그냥 막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아 이거는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다 이거를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만 좀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당연히 쓰시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정말 중요하다 아니면은 봐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적어서 책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자주 다니는 동선에 붙여두고 아 얘는 진짜 반드시 외워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달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었는데 그냥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수업을 했는지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스케줄 뭐 이때는 시험 장소가 발표된다 뭐 이때는 이제 시험을 치는 날이다 뭐 아니면 디데이를 적어두던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네. 간단하게 했습니다. 로열젤리나 비타민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로열젤리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에도 좋고 피곤한데도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구입해서 이제 수험생활 동안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회독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몇 회독이 의미가 저는 모르겠네요. 그냥 이해될 때까지 사실은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목표를 잡고 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오래 앉아있자 이 사람만큼 열심히 하자 그런 분을 한 분 정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정했던 분이 행정직이었는데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진짜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저만큼은 해야지 나도 합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것도 완전 반대인 경우인데 정말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잘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게 저한테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와우에 비해서 최성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아무래도 분량이 조금 국어에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최성대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깨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진짜 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기술직이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현장직이다 보니까 뭐 정년 때까지 다치지 말고 또 많은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고 그렇게 정년까지 열심히 돈 벌고 싶습니다. 좀 따고 너무 굶지 마시고 왜 밥 시간에도 시간 아깝다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진짜 몸이 탈나거든요. 그래서 밥은 제때제때 꼭 잘 챙겨 드시고 영양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슨하게 공부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딱 올라가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커트라인을 목표로 해서도 안 되고 아무쪼록 모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합격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